네, 시장 돋보기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는 이분과 해봐야죠, 여러분들. 월요일에. 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갑자기 기억, 지난주에 이제 네. 많은 이제 이벤트가 있었죠. 투자자분들이 얘기가 있었는데, 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네. 세게 미시네요, 회장님께. 예. 그러니까 그 상대방편 굉장히 긍정론자로서 보신 것 같고, 예. 그 상승미시, 예. 화요일날 얘기 예, 잠깐 하고 화요일날 있습니다. 방송 우리 코너는 얘기시구나. 아니고, 예. 그리고 이제 소장님이 좀 굉장히 밀어붙이시고 많이 네. 질문을 하셨다 했는데, 어떠셨어요? 시장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이제 이분 얘기도 듣고 저분 얘기도 들어봤는데, 예. 좀 답이 나오시나요? 요즘 안 그래도 제가 뭐 이런 식의 패널로 제 견해를 밝히는 것도 있지만 뭐 이렇게 저렇게 진행하는 것만도 한 중요한 게한세 가지 됩니다. 이제 그 중에 큰 비중이 이제 화요일 날 마켓 리더인데 이렇게 이것도 저한테 꽤나 공부가 돼요. 이렇게도 볼수 있구나. 똑같은 사안을 두고 그게 또 시장이고 그러니까 사자와 팔자가 늘 그렇죠. 부딪히죠. 그래서 주식 시장이 재밌잖아요. 재밌죠. 그래서 이제 조금 냉소적으로 얘기하면 어차피 답 없는 시장 가지고 결국 이제 다투는 건데 그렇더라고요. 저기 지금 이제 지난주 빅 이벤트는 두 개였죠. 한세 가지 정도 됩니다. 먼저 한번 살펴보고 말씀드릴까요? 맞아요. 예, 살펴볼까요? 예. 지난주 이제 18일, 19일 날 FMC가 있었는데 그 전에 18일 날 하루 전인 18일 날 화요일 날 22 그 연례 포럼이죠. 신트라 포럼이라고 마치 이제 매년 8월 말에 저기 잭슨홀 회의에 뭐 버금가는 그런 회의입니다. 자, 거기서 이제 뭐 드라기 총재가 22는 좀더 완화적으로 갈수 있다. 심지어 뭐 양적 완화도 다시 재개할 수 있고 뭐 마이너스 예치금 금리 더 깊숙이 뭐 이런 식으로까지도 기름을 얘기했는데 부어버렸네. 예. 그러면서 즉각적으로 뭐 유로 달러가 반응을 했죠. 유로 약세로 갔죠. 자, 이것도 재밌습니다. 즉각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가 올라왔었어요. 참 관심도 많고 그리고 저 어떤 타이밍상이 있어가지고 이분 언제 일하고 언제 자고 언제 안 자는 것안 자는 것 같아요. 아니면 AI가 따로 있나? 이런 그러니 얘기 나오면 이제 얘기해달라 이런 거. 청와대 내에 바로 트럼프 대통령 방 옆에 트위터 담당 백악관 옆에 예. 그 있다는 얘기죠. 네. 지금 막 이제 추가 부양책이 나올 수 있다고 드라기가 선언했다. 이게 즉각적으로 유로화의 가치를 갖다가 떨어뜨렸다. 이거는 굉장히 unfairly, 불공정하게 유로존 기업들이 미국과 경쟁하는 데 있어서 유리하게끔 해주는 거다. 이거 아니다. 그리고 뒤에 뭐 getting away 이런 표현을 쓰면서 지난 수년 동안 그들은 늘 이런 식으로 빠져나왔다. 그리고 along with China and others입니다. 여기에는 중국도 포함되고 다른 나라들도 포함된다. 이 트위터에서 재밌는 거는 야, 아베 총리가 그래도 골프 비용은 뽑았네. 일본은 빠졌네. 예, with 이렇게 된 China 거죠? and Japan이 아니고 네. others에 그냥 들어가면서 Japan은 그냥 슬쩍 묻어간 거죠. 물론 이제 기자회견 중에 그런 얘기도 나오죠. 야, 이거 유로 약세를 갖다가 노리는 거냐 했더니만 뭐 환율을 갖다가 우리가 타겟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쨌거나 이거는 금리 뭐 추가적인 완화책으로 갈수 있다 해서 뭐더 경기가 좋아진다보다는 지금 이제 이코노미스트사에서는 결국 이게 환율 통화 가치 절하 경쟁으로 간다는 얘기고 그날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은 또 플로리다 올란도에서 플로리다 주는 굉장히 매번 대선 때마다 중요한 주입니다. 이른바 스윙 스테이트죠. 여기가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많이 갈리는데요. 우선 이 사진에서 한번 트럼프 지지자들의 느낌은 오죠. 어떤 분들인가 하는 게 느낌이 오죠. 미국 사람들 중에 어떤 그런가요? 사람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는가 하는 부분은 대충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에 앉혔겠죠. 이 정도 공간에서 또 멜라니아 여사도 이럴 때는 또뭐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또 나왔던 뉴스 중에 재밌는 게 CNBC 블룸버그 할것 없이 이게 한 이틀 정도 이렇게 이슈가 됐던 거예요. 지난 저기 뭐야 파월을 갖다가 디모팅 이거는 좌천시키다 내지는 강등시키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든 지금 연준 의장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지난주 이제 법적으로 해고는 안 된다 하더라도 뭐 그냥 연준 의장에서 연준 이사 자리로 그냥 내리 앉힐 수는 있다 뭐이 정도까지 이제 간단 얘기인데다가 스탠리 피셔
저는 이 참 이 뭐랄까 이 중량감은 대단한 인물인데 옐런 의장 시절에 부의장 아닙니까? 네네. 신트라그 회의에 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연준 의장의 임기 4년이라는 것이 훨씬 중요해졌다. 어쨌거나 4년 4년 하는데 옐런 의장이 4년 만에 물러난 좀처럼 드문 케이스였죠. 그렇죠.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그거 하면서 옐런을 연임시키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승리, 선거에 승리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이만이죠. 다음 지명은 대통령이 이루어질 것이고 아마 파워를 갈아치울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매우 다른 통화정책을 만들 것이고 그때 많은 질문할 것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또 여기 뭐 코트는 안 했습니다만 스탠리 피셔 전 부의장이 했는 말이 지난 작년 12월에 정치권이나 시장에서 그렇게까지 연준을 압박하지 않았더라면 연준은 금리를 올리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 이런 레토릭 이런 수사에 대해서는 우리 맑게 알아들어야죠. 연준이 왜 올렸다? 빈정상에서 그렇죠, 하도 압박을 했어서 네, 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지난 12월에 금리 올렸던 게 연준을 자꾸 옥죄고 있어요. 너가 그때 정확한 판단이었나? 아니면 이런 어떤 정치적인 그쵸, 그거였느냐? 네, 네. 이런 식이고 그래서 자르지는 못해도 하다못해 파월을 의장에서 내려앉힐 수도 있다 하는 것은 그때 12월에 그 의사결정이 금리를 올리겠다는 게 연준의 듀얼 맨데이트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고 하는 거기에 입각했던 거야 아니면 그냥 다른 동기가 있었던 거야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이제 지난주 이 FMC에서 점도표가 나오면서 확 지금 분위기가 달라졌죠. 네, 어허 네. 연준이 이제 완화로 확실하게 돌아서는 모습이네 네. 하면서 주식도 오르고 달러가 약해지는. 뭐 좀 밀리긴 했지만 사상 최고치 다시 한번 찍었어요. 미증시는. 미증시는 네. 살짝 최고치 경신을 네, 했죠. 네. S&P 500이. 밀리긴 네, 했지만 네,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시장에서 이걸 받아들이고 있는지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요 스탯스를 한번 또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2020년이 인상적이에요. 올해 말고. 그 점도표로 그러니까, 보는. 네. 점도표가. 네. 네. 한번 보시죠. 자, 이거 그동안에 다 방송 때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입니다. 작년 12월 FMC, 369 12월 달에 점도표를 제시하죠. 자,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부분입니다. 2019년입니다. 자, 그때 이제 2018년 12월에 작년 말에 2019년에 그러면 금리가, 기준금리가 어디쯤 갔으면 하면서 FMC 위원들이 점을 찍는데 소위 말해 우리가 중간값을 찾잖아요. 네, 네. 이 중간값이 여기 두 칸 더 올라간 거예요. 여기가 지금 2.25에서 2.5 사이 현 레벨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두 칸을 더 올라간 데가. 그래서 작년 12월에 이 점도표가 어떻게 보면 크리스마스 전까지 막 주가가 급락하게 된 어떤 하나의 배경이 된 거죠. 네. 야, 2019년 가서도 금리 한 두 번은 더 올릴 걸래. 2020년 가서도 한 번 더 올릴 거래. 연준이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딱 1월 3일 날 벌써 파월이 말 바뀌고 나서 그 다음에 점도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게 3월이었습니다. 자, 3월에는 이제 점도표가 2018년까지 사라졌고 2019년 가면 얼마가 될까? 이 칸, 점이 제일 많은 중간값 2.25에서 2.5 현 레벨에서 그냥 동결하겠다 쪽으로 시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살짝 그래도 내년에는 한 번 정도는 더 올리지 않을까? 뭐 이 정도였습니다. 이때 제가 물러서도 너무 물러섰다고 한 것은 그냥 두 번 정도 더 올릴 수 있다 해서 안 올릴 거야 하니까 이것만 해도 많이 물러섰어요. 자, 이제 또 3개월 만에 이번에는 현재도 중간값은 굳이 따지자면 여기입니다. 빨간 점. 중간값은 현재도 2.25에서 2.5 현 레벨이에요. 중간값만 봐서는 금년에 그냥 동결로 갈 것 네, 같은데 네. 여 위에 있던 선수들이 갑자기 우르르 내려와가지고 심지어 두 번 내리자 하는 선수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명의 위원이 금리 금년에 두 번 정도는 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까지 왔으니까 시장이 지금 지난주에 갑자기 뭔가 분위기 달라진 느낌 네. 증시는 가보자 하는 네. 거고 국채 수익률은 더 떨어지고 있고 네. 그리고 환율은 달러가 갑자기 확 약해지면서 그렇죠, 우리 서울이 그렇죠. 그냥 쿵 거리면서 여기할 것 없이 지금 제가 오늘 보고 1150원이에요. 네. 지금 정확하게 얼마예요? 지금은 1157원. 57원. 거의 7원 가까이 떨어진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네. 57원 레벨이 이따 뒷부분에서 한번 살펴보겠지만 거기가 오늘 당장은 못 깨지는 레벨이에요. 오늘 당장은 아니 모르죠. 이거는 시장이라는 거 알 수 없으니까 장마감 전에 오늘도 스탑이 한 번 더 이어지면 깨질 수도 있는데 네. 그거는 아마
G20 보고 결정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중요한 말씀도 뒤로 가셔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지금 유동성 장세와 달러 약세거든요. 네. 예. 달러 약세가 우리가 바랬던 건 맞아요. 맞아요. 네. 예. 그렇게 나는 게 또 너무 빠르단 말이지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사실 지난주까지도 긴가민가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확 여기를 꺾였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도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예, 이제 예. 환율로 뭐 어떻게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뭐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달러가 지금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이게 좀 더 뭐가 확산이 되는 걸까요? 무역 전쟁에서 뭐 어떻게 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복잡다단한 예. 시장에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누구도 이렇게 부인하기 힘들고 토를 달기 힘든 내용이 달러가 약한 게 세상이 좀 편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뭐죠? 달러가 약한 경우 달러가 많이 풀리고 달러가 많이 찍히는 경우겠죠.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하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될 경우입니다. 전 세계가 미국을 상대로 돈을 막 벌어요. 무역을 통해서. 그렇죠. 그러면 달러가 막 풀려나갑니다. 그만큼 늘어난 달러만큼 달러는 약해지는 거예요. 그것은 뭐다? 유동성이 풍부해진다. 그만큼 자금시장에서 머니마켓에서는 달러 빌리는데 드는 금리도 낮아진다. 알겠습니다. 뭐 중시도 올라간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달러가 너무 약해져 버리면은 이머징 통화들이 너무 강해지면서 서서히 어떻게 된다? 이머징 국가들의 수출품이 가격 경쟁력이 서서히 떨어지겠죠. 떨어지죠. 뭐 그런 식이 이제 가게 되는데 제 일감으로는 아우 막 달러가 막 계속 강해지고. 달러가 없어서 절절 매는 것보다는 달러 좀 약해진 게 좋다. 마침내 원하는 달러 약세가 기술적으로 나왔습니다. 뭐냐? 200일선을 하회했어요. 일간 차트에서. 200일선을 하회했고 그동안 이제 98 정도에서 계속 막혔습니다. 네네.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그러다가 얘가 지금 이제 97 아래로 96 향해서 막 가고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일단 우리가 제 일감은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 한 94.5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하다못해 그동안 달러 강세에 38.2% 조정이라도 받을 여기까지 간다? 여기까지만 가주는 달러 약세, 그것도 이 추세선을 깨가면서 네네. 그렇게까지 달러 약세가 도도하게 진행된다면은 그나마 모르겠어요. 증시가 이번 기회에 조금 더 고점을 높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여기서 유로 달러가 돌았어요. 월간 차트로 봅니다. 유로 달러가 보시면 이렇게 돌았는데 그렇다면은 이번에 이게 진짜 의미 있는 유로가 강세로 돌고 달러가 약세로 도는 상황이라고 본다면은 어디까지 노려보자? 어쨌거나 연말 내지는 내년 초까지 한 이 선까지 이 우하향하는 이 하락 추세선까지 한번 들이대보자. 지금 1.13 회복한 상태지만 이게 1.1789까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당장 요거는 더 큰 그림이었고 조금 시각을 낮춰서 주간 차트로 보면 아직까지 승부는 안 났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여기까지 구름대를 갖다가 들어설 수 있는가가 문제고 항상 저게 그다음에 네 여기서 이제 쭉 뻗어가지고 이게 여기서 후행 스팬이 완전 가격대를 갖다가 올라서주는 이른바 일목균형표상의 골든 크로스가 나와주면은 야 그렇다면 이제 달러 약세가 추세로 접어드네라고 이제 뭐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와중에 지금 우리는 이러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57원. 이 말씀 여러 번 제가 드렸죠. 네. 지난 4월 25일 날 1분기 GDP 발표 나던 날 나왔던 이 갭. 그렇게 해서 이 1140 내지 50원이라고 하는 지난 수년 동안 굉장히 어려웠던 이 저항 구간을 갖다가 갭으로 훅 열어버렸는데 이 갭이 금방 채워지느냐 이 갭이 안 채워지고 한참 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일주일만 지나면 까먹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실물적인 부분도 같이 돌아서야지 이게 그러니까요. 변화가 있을 만한 그 지점인데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겁니다. 빳빳한 기울기에 우상향하는 제법 두터워 보이는 구름대를 갖다가 살짝 벗어날까 말까 그리고 그동안 인상적인 달러 환율 상승 랠리에 기술적으로는 얼만큼 왔던 여기 거기다가 갭 채우냐 마냐를 결정해야 되는 그래서 이 1157원 근처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현 시점에서 1157원 여기서 바닥 봤다라고 볼 기술적 신호는 없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깨진다면 뭐죠? 또 한 번 손절이 또 나오거나 뒤늦게 한 번 또 아니면 쇼플레이가 한번 실릴 수도 있는 그런 시점이죠. 그런데 네. 지금 이제 제 얘기는 이걸 오늘 시장이 승부를 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퀘스천 마크입니다.
아, 그렇죠. 이번에 그거는 아무래도 G20을 네.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하는 생각이 그렇죠. 드는 6월은 지나야 이제 좀 뭔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때 있어요. 현재 그렇습니다. 1157원 네. 50전 정도로 보고 계신데 현재는 그 부근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G20이라든가 미국과 중국과의 어떤 얘기들에 대한 반응들 이게 좀 네. 환율에서 얘기가 반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요거 꼭 확인을 하셔야겠네요. 위안 쪽은 어때요? 위안하고 우리가 굉장히 많이 연동성이 크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달러가 약세로 가는 와중에 위안은 현재 지금 어제 오늘 이틀은 지금 빨간색의 양봉이 나옵니다. 즉 위안화가 지난주 그 앞서 살폈던 FMC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쿵 위안화가 강세로 갔는데 지금 지난 주말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인민은행 고시 환율도 그렇게 위안 강세 갖다가 바라지 않는 듯한 그런 상황이라서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지금 1157원 내지 56원 근처에서 우리 서울에서 환율이 추가적으로 밀리는 걸 막아주는 요인인지도 몰라요. 네. 아니 뭐 어디가 강해야지 돼. 사실은 달러 대신에 어디인가가 조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받아주는 데가 있어야 될 텐데. 그래 그동안에 이랬던 예. 얘기 그죠? 연준이 완화적으로 물러선다. 연준만 그러고 있고 나머지 뒤에 ECB, BOJ 뭐 영란은행 할 것 없이 나머지 이머징 중앙은행들이 가만히 있다. 이 얘기는 그만큼 달러가 약해질 수가 있다. 그런데 이때까지 매번 연준이 물러서면 얘들도 물러섰다. 그죠. 하는데 우리도 금리 내릴래.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가고 하니까. 그러면 언제 달러가 약해질 수 있는 거야 도대체. 연준이 아무리 완화적으로 돌았어도.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시장에 조금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거는 보니까 그나마 꼴랑 2.25에서 2.5 옛날 4%대, 5%대, 6%대 기준금리도 있었지만 거기 비하면 이 절대 레벨 자체가 낮지만 그래도 2.2에서 2.5 이 정도 같으면 2.5를 갖다 기준으로 해보시죠. 내리면 2.25, 2, 1.75, 1.5 연준은 앞으로도 뭐 너댓 번은 편안하게 금리 내릴 수 있네. 근데 영란은행? 아니. 22 BOJ? 죄다 제로금리. 뭐 예치금 마이너스 0.4. 예, 야들은 뭐 해봐야 예치금 금리 마이너스 0.4를 마이너스 0.5나 0.6으로 아이고 꼴랑. 그런 달러가 이번에 지금은 약해지는 거죠. 약해질 수 있는 이번에 거죠. 이번에 좀 트리거가 있었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원자재 시장도 지금 보니까 약간 움직이는 게 네. 이게 경기 때문인지 아니면 시장 자체적인 수급의 문제인지 아니면 얘들이 지금 달러 약세를 기대하고 모처럼 원자재 커머디티 시장에 투기 세리 때 한번 우시아우시 한번 나섰는지가 궁금합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맞아요. 저희 앞서서도 오마주에서도 요거 얘기를 해봤는데요. 저 소장님의 말씀 듣고 싶어요. 예, 예. 예. 일단은 유가가 돕니다. 그 근거야 뭐 여러 가지가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뭐 이란 공격할 듯이 했다가 10분 전에 포기하고 말이에요. 10분 전에 포기했는데 뭐 볼턴 얘기나 폼페이오 국무장관 얘기를 들은 게 아니고 자기하고 친한 폭스뉴스 앵커가 예. 아 대통령 그러면 내년 재선 날라가요. 이 한마디에 야야 그만해 뭐 이런 식이에요. 거의 뭐 비선 정치 내지는 국정농단 뭐 우리나라 같으면 저 탄핵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돌고 있어요. 구리가 그동안에 이렇게 약해져가지고 구리는 소위 말하는 닥터 카프라 해가지고 경기를 갖다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했는데 여기도 지금 승부처입니다. 약간 삼중 바닥에 지난주는 양봉이 나왔어요. 뭐? 그만큼 뭐 미중 간의 어떤 개선 기미 그런 것보다는 약간 달러 약세에 배팅하는 느낌. 금도 올라가죠. 어수선하니까 뭐 비트코인 만불을 넘었다고 또 나오죠. 네. 이런 상황. 자 지금 이제 금은 제대로 탄력 한번 받은 것 같아요. 이런 식이면 하다못해 1480 온스당 한번 가보자 하는 분위기가 나오는 그런 상황. 뭐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시장에서는 어쨌거나 요 오매불만 기다리던 달러 약세를 한번 배팅하면 좀 먹을 수 있겠다 하는 분위기가 지금 조금 시장에 지배적으로 그것이 증시에는 약간 우호적으로 작용하는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 기승전 달러 약세. 기승전 달러 약세. 예. 예. 우리 명수 이거 궁금한 거 없어요? 아, 왜 아닙니다. 오늘 너무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너무 조용하게 있어서 이제 명수 갱크한테 기대하는 거는 네. 소장님 그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걸 갖다가 우리 방송 중에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아유 거기 네, 언젠가는 한번 네. 네, 한번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났나요? 예,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예. 예. 일단은 우리 시장에게는 우호적이네요. 예, 우호적인데 지금 네. 이제 그거 하죠. 지금 이렇게 환율이 저렇게 이제 안정화 하향 안정화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뭐 지수성을 흐름으로 봤을 때 뉴욕도 지금 뭐 최고치 경신했다고 다우가 2, 300포인트 오르고 할 장은 아닌 것 같은데 빠지지는 않으면서 또 이렇게 한번 볼 것 같아요.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거나 마켓 무버죠. 시장을 움직이는 사람이고 한데 또 그 사람이 그분이 또 이번에 오사카 바로 가서 또 어떻게 하려는지 지금으로 봐서는 제일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그거죠. 그거 하자. 다시 한번 또 우리 휴전하고 당장 3천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 안 때릴 테니까 그러면 중국 쪽에서는 계속 뭐 황구시보나 뭐나 할 것 없이 계속 얘기하죠. 관세 기존에 때리고 있는 관세 철폐 안 하면 우리 협상 안 한다. 뭐 중국의 소심한 앙탈이죠. 그런 차원이고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협상해보자 정도까지가 베스트 시나리오고 최악은 그것은 뭐 팽 하는 거죠. 팽 네. 탁탁 털고 일어나는 경우고 근데 여기서 당장 그러면은 기존의 관세 다 철폐 이거는 조금 기대하기 힘든 너무 낙관적인 시나리오고 그럴 만한 조짐도 없어 보입니다. 아무도 그거는 예상 안 할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더 이상하다 할지 모릅니다. 네. 시 주석과 만나는 당일날 아침에 기상했을 때의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도 중요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도 많이 폭발할 것 같아요. 10분 전에도 예. 결정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달러의 약세 이에 따른 시장의 반응들 점검을 해봤고 그에 어떤 것들도 점검을 해봐야 되는지 여러분도 잘 아쉽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